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삭이 고추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아삭이 고추 무침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업장용과 영업용을 하겠는데, 업장용에 우리 호석을 이제 특성이랄까, 추방장님의 메뉴라고 할까, 이렇게 좀 굉장하게 참기름을 살짝 볶아줍니다. 많이 볶는 게 아니라 살짝 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마늘하고 대파 다진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탕, 그 다음에 설탕 양념을, 그러니까 다 섞는 겸 볶아주는 거죠. 물엿 아니면 조청, 집에서는 조청을 넣고 업장에서는 조청을 다 넣었으면 솔직히 없어. 근데 물엿 넣어야지. 진간장 또 넣고 고춧가루. 집에서는 이제 고추장을 넣어도 되지. 집에서는 고추장하고 된장, 집된장하고 시중에 사는 된장 약간 섞으면 또 일이 쉽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대량으로 하니까 이렇게 마늘도 볶고 대파도 볶아서 이렇게 좀 맛나게 해야지. 고추는 저렇게 다 이제 이미 손을 넣고 깨끗이 씻어야지. 넣어야 되니까 바로 고추는. 그 다음에 우리 양념장 이제 살짝 약한 불에서 섞어줘야 되고, 약간 볶으면서 섞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마늘하고 대파의 어떤 뭐랄까 풍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면서 김장에 약간의 그런 것들을 살짝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이거를 식혔다가 묻혀야 돼요. 바로 묻히면 고추의 색이 변색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약간 식혔다가 묻히는 거예요. 고추를 조금만 이따 묻혀주세요. 고객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묻히는 것까지만 살짝 해볼게요. 조금만. 이제 꿰소금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우리 한식은 솔직히 꿰소금하고 참기름만 들어가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몸에 좋은 걸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죠. 들깨도 그렇고. 참깨를 약간 이렇게 봐서 놓아야지. 통 깨놓으면은 양념에 맛이 적게 나지. 아삭이 고추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섞을 걸 살짝 볶아줍니다. 어려울 거 없죠? 이건 진짜 쉬운 거지. 알고 나면. 이렇게 볶는 이유는 저 대파, 양파, 고추장, 고춧가루, 아니 된장, 고춧가루 이런 양념들이 어울려서 맛이 훨씬 증가되고 묻힐 때 쉽습니다. 다 식었다고 하고 좀 묻혀볼게요. 고객들이 혹시 모를까 봐서. 치는 거야.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고, 그때 이제 깨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영업용이 나온 거고, 이제 일반 우리가 가정용에서는 이렇게 씻게 하면 됩니다. 레시피. 아삭이 고추 된장 무침이죠. 재료는 아삭이 고추, 된장, 고추장, 조청 또는 올리고당, 아니면 물엿, 참기름 조금, 들깨, 조금, 그 다음에 참깨,
먼저 고추를 잘 씻어서 잘라놔야 되고, 얘기했듯이 저런 양념을 다 한때 섞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추를 썰어놓고, 거기다 이제 양념해서 무치면 되고, 영업용은 앞에서 보여줬듯이 양념을 모두 살짝 볶아서 식혔다가 무친다. 이것이 영업용의 키포인트이자 장점이고 맛이 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영업장에는 맛이 있는데 왜 내가만 맛이 없을까? 그 비법은 다 있는데 오늘 사실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